민희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자문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민 전 행장이 청구한 107억 원 가운데 7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민유성 전 행장이 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오늘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유명대금 소송 선고에서 요청한 107억 8천만 원 가운데 75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다툼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자문역을 맡았는데요. 1차 계약으로 월 8억 8천만 원씩 1년간 10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간 자문역을 해주기로 했는데 신 전 부회장이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7년 8월에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겁니다.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받아야 할 돈 107억 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강 기자, 107억 원이나 청구한 근거는 뭐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민유성 전 행장은 2차 계약 이후 10개월간 매달 7억 7천만 원을 받았고 계약이 해지된 2017년 8월부터 받지 못했는데요. 2년 계약이었는데 일방적인 해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았으니 나머지 14개월치 이 107억 8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닛산 출신의 외국인 임원을 수혈했습니다. 부진한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현대차가 외국인 임원을 새로 영입했다고요? 네, 현대차는 닛산 출신의 호세 무뇨스 사장을 영입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신설된 미주 권역 담당자와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게 됩니다. 무뇨스 사장은 글로벌 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닛산에서도 멕시코와 북미 법인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미주 지역을 총괄할 당시 매출을 크게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보다 0.6% 감소한 126만 7,619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부진 때문일까요? 현대차가 최근 외국인을 2명이서 쓰고 있죠? 네, 무뉴스 사장 외에도 2명의 외국인 사장이 있는데요. 글로벌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과 디자인 분야를 총괄하는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경영 담당 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과 디자인, 판매 세 부분의 사장이 모두 외국인이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의 순혈주의를 깨서 조직의 긴장감을 주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임 후 경제단체와 첫 간담회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인 기자. 네, 정광인입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박영선 장관은 먼저 중기부의 새내기 장관으로서 많은 현장을 찾아 소통하려고 한다면서 그 첫 번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찾았다고 오늘 간담회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상생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획일적인 규제나 일방적인 지원 및 보호보다는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로페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장관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소상공인들로부터 이제 살만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죠? 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에 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정부가 대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또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해 매출과 인원으로 정해지는 소상공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의미가 모호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지원책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다음 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차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정품 의류를 모방해 짝퉁 의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해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8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위조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수입신고 필증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포장을 뜯지 않은 의류 원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는 옷을 박음질하고 다리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정품이 아닌 짝퉁 옷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위조 상표를 붙여 짝퉁 의류 9만 점을 만들어 11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짝퉁을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수입신고 필증에 수입신고 번호 등을 변조했습니다.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SNS를 통해 판매하는 데 반해 이들은 국내에서 직접 짝퉁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고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속아 짝퉁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만 8만 명으로 피해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짝퉁일 가능성이 있으니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필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누구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온라인 상거래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경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지점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강원도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 일부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원자력 발전소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1분기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3사의 올해 1분기 신규 수주액은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48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줄면서 수주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저격당한 갤럭시 폴드. 갤럭시 폴드가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결함인지 아니면 해프닝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곧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둔 삼성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What's happened? It's completely broken. Two days into my testing, I was working on my review. It stopped working. Several Galaxy Folds all broke in the hands of reviewers all around the same time for separate but very related reasons. Mine was one of them. As of now, the phone screen is completely dead. 네, 이렇게 영상까지 보셨는데 변호사님, 갤럭시 폴드 결함 논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제 그 애플하고 퀄컴이 원래 3조 상당의 그 특허권 분쟁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다가 얼마 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두 회사가 손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5G 시장과 관련해서 삼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더블 폴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식으로 삼성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이런 것들을 한 거 아닌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보호막 필름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뗐느냐 안 뗐느냐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그거는 단순히 보호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떼면 안 되는 구성물인데 이걸 일부러 떼면서 뭐 일부러
말을 안 했습니다. 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폴드 이 갤럭시 폴드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저희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난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번 갤럭시 폴드를 두고도 미국 언론들의 이런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블룸버그라든가 뭐 CNBC, 더버지, 뭐 유명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리 이런 사람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폰이 사실은 실패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과장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위상이 너무 높아지고 또 현재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창시자였던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아마도 우리 삼성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발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폭파가 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목숨 같은 것들이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화면이 꺼지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로 특별히 의미는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측에서는 26일 날 미국에서 출시하기로 했던 그 일정은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리뷰를 하라고 주었던 그런 핸드폰의 결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서 특히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삼성은 네.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검증 절차에 들어가긴 했네요. 예, 일단 삼성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총 4대가 문제가 됐는데요. 두 대는 이제 보호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의 부품이기 때문에 없애서는 안 되는 건데 또 삼성이 또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두 명이 이제 보호 필름은 그 핸드폰의 꼭 필수적인 부품인데 그것을 보호 필름 보호막인 줄 알고 없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네. 실제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서 핸드폰을 고정하면서 점토를 뒤에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폴더에 점토가 좀 흘러 들어가서 그 디스플레이를 문제를 일으킨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삼성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그랬고 문제가 된 두 개의 핸드폰을 또 수거해서 자기들 정밀 분석에 들어가겠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한 400조쯤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요. 네. 과거에 그 노트7일 때도 발화 사건이 나와서 리콜 문제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이제 그 폴더폰을 시중에 판매하게 된 거고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에서 한 3%가 내렸고 오늘은 거의 보합으로 마감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3% 된 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다음 주 4월 26일 날 출시하고 한국에서는 5월 중순에 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삼성은 이 폴더폰을 만들면서 20만 회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만 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도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이나 되니까 이 소비자들로서는 좀 불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요즘 핸드폰값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한 2, 3년 정도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200만 원짜리 폴드폰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뭐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 폴드폰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그렇게 크게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나타난 이 폴드폰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배터리 판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배터리 폭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방식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 경영 일선으로 돌아간 다음에 상당히 그 숙고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네.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서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삼성에서 뭐 무슨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뭐 스펙이라든가 배터리 성능까지 지금 찬사가 쏟아지는 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화웨이가 먼저 이렇게 폴더폰을 출시했는데 네. 금방 고장이 났었고 삼성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이번에 폴더폰을 진짜 시중에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아주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배터리도 성능도 굉장히 오래가고 디자인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이 제품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애플이 그동안 뒤져있던 부분을 좀 따라잡겠다는 취지로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나갔고 애플은 지금 현재 유리
자체를 접을 수 있는 것을 제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이 제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업계를 리더하는 겁니다. 네. 삼성이 이제까지 팔로우,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을 추종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애플보다도 먼저 이 제품을 그렇죠. 출시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혁신하여 이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잘 성공해서 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가 이번 논란을 재빨리 수습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신동주, 민유성, 얄팍한 우정. 롯데그룹 형제의 날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에 롯데 경영권을 잡아야 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손을 잡은 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었는데 이들이 맺은 건 다름 아닌 자문 계약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과의 수싸움을 위한 책사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고용됐던 것인데 하지만 그 우정도 잠시 이 둘은 107억 원 소송 전에 돌입하게 됐던 겁니다. 변호사님, 이 107억 소송전 왜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롯데가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일본은 신동주 부회장에게 이제 주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국은 신동빈 회장으로 이렇게 후계 구도가 정해졌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신동주 부회장이 한국 롯데 주요 계열사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동빈 회장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죠. 여기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이제 끼어들은 거죠. 그래서 롯데가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신동주 전 부회장하고 계약을 맺고 월 8억 8천만 원 정도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017년 8월에 그 계약이 틀어지기 전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서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줬습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실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이 형제의 난이 좀 끝이 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네.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래서 이 민 대표 민유성 씨 측에서는 우리가 맺은 계약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나에게 밀린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라고 한 소송을 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예. 이게 자문료 덜 받은 게 있으니까 빨리 내놔라 이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자문 계약이 2015년부터 한 3년 계약을 해가지고 총 자문 계약에서 받아야 될 돈이 280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180억 원 받았고 덜 받은 107억을 내놔라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에서 판결은 70%, 75억을 주라고 그 신동주 회장이 이제 민유성 그 전 회장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유성 회장은 이제 산업은행 총재였는데요. 산업은행 총재, 국책은행의 총재였는데 어떻게 신동주 개인 롯데 경영권 분쟁에 이제 붙어서 두 분은 또 동갑나기 친구예요. 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것도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신동주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렇군요. 일단은 결론은 뭐 75억 원을 그대로 주게 되었으니까요. 네. 일부 성수했다. 지금 민선 회장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변호사님 좀 시시하게 민정행장의 승리로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정도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민유성 씨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롯데 지주 설립을 미리 예상을 하고 2017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주가를 예측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본인이 조언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부회장이 7,400억 원이라고 하는 시세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7,400억 원을 벌게 해준 나에게 자문료를 일방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는 것을 받아들여줘야 되겠냐. 이게 바로 그 민유성 대표가 했던 말이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70% 정도인 75억 정도를 승소하는 금액으로 지금 안겨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또 뜻하지 않게 형제의 난 당시에 일어난 내막도 일부 알려졌는데요. 교수님,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2시간 동안은 민유성 그 전 대표가 오늘 법정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그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L입니다. 프로젝트 L. 롯데 L 했는데요. 2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자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뺏고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을 그 쟁취하기 위해서는 신동빈 회장을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과 그동안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을 하고
또 법정 그 고발도 하고 네. 또 보니까 롯데 월드타워가 면세점도 떨어졌거든요. 전략적으로 이제 롯데 면세점도 떨어뜨리게 하고 롯데의 경영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많은 소문이 많이 퍼졌었어요. 아 진짜 롯데가 비도덕적으로 많이 영업을 해왔구나 이런 문제가 되면서 신동빈 회장도 그때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민주성 회장의 프로젝트 L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롯데에서는 절대 그건 아니었고 뭐 위원회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크게 또 이런 데 이어서 오늘 또 돈도 크게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의 현대차 소방수 등장.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전략가로 통하는 닛산 출신의 호세 무뇨스 사장을 영입했는데요. 과연 현대차의 위기 진화 가능할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현대차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예, 저도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현대자동차 국내 자동차 시장 한 70% 점유하고 있고 기아차와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년도보다도 분기 한 10% 정도 실적이 안 좋았고 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수가 총 한 270만 대쯤 됩니다. 그런데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금년에 한 120만 대 정도 생산될 예정이고 이미 베이징에 중국에 있는 5개 공장 중에서 베이징 현대 1호점부터 해서 한 2개 정도 벌써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는 이러한 심각한 영업이라든지 시장 마켓 점유율이 과거에는 4등이었거든요. 지금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생산에서도 많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노사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히 미국과 남미를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이 소방수로서 이번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국 실적이 1분기에 안 좋았는데 이 사드 보복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중국 시장 내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현대자동차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타켓을 잘못 정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중국은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체 저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또 이와 반면에 고급 자동차는 벤츠나 BMW 같은 것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현대자동차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가 SUV 차입니다. 네. 이러한 신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따라갔어야 되는데 저가 자동차는 중국에 밀리고 고급 자동차는 유럽 자동차에 밀리게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재빠르게 금년 하반기에는 SUV 차 신차를 도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 중국의 인구가 한 15억 정도니까요. 이 15억 시장을 잡아야지 현대자동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차 도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다시 회복하겠다. 또 북미 시장도 시장을 점유율을 과거에 한 40%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시장을 다시 잡아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이번에 모시고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베이징 1공장 상황도 그렇고 현대차로서는 당장 이제 매출 부진을 극복할 돌파구는 마땅히 보이지가 않는데 변호사님 지금 노조와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2025년까지 생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7,500명 정도가 정년 퇴직을 할 예정에 있고 그중에서 생산직 사원의 퇴직은 14,5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서 기술력이 변화하면서 또 그 감소될 인원이 5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 5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1만 명 정도는 더 2025년까지는 고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측 입장은 앞으로 기술력 변화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오히려 사람을 줄여야 되는 판국인데 어떻게 1만 명이나 더 뽑아달라고 하느냐 네. 우리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사실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였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작년에 2,740대였다가 1,300대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반토막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측하고 사측이 서로 간의 접합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래서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닛산 출신의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는데 이 전문가 누굽니까? 무뇨스 사장이라고 좀 부르죠. 네. 후세
호세 무뇨스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현대차에 합류하게 되고요. 현대차 미국 법인의 법인장을 지금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이고요. 그 1989년도에 푸조하고 시트로엥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닛산에 합류를 했는데 유럽 법인 판매 마케팅 담당을 하기도 하고 멕시코 법인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유럽에서의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걸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차가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생각해서 아마도 이 사람을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 무뉴스 사장이 닛산을 그만둔 이유는 뭘까요? 뭐 정확하게 그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자동차 업계에서 한 30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89년도에 푸조, 시트로엥부터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대우 자동차도 일 좀 하셨어요. 이후에 이제 도요타에 또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닛산에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뭐 중국 법인장 또 유럽 전체를 책임지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 르노 닛산에서 그 곤잘레스 브라질 출신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구속되면서 네, 법정 형이 다 받고 있는데 네. 이분이 또 곤잘레스 회장이 또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관계도 좀 불편하고 네. 또 미국 그 일본에서는 그 자동차 회사에 여러 가지 뭐 내막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왜 곤잘레스 회장이 굉장히 실적을 올렸는데 일본 자체에서 이렇게 좀 비리를 좀 잡아서 이렇게 네. 체포하게까지 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르노닛산 정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혼란이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호세 무뇨스 사장이 이번 이제 결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현대차에 합류하게 돼서 기쁘다.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현대차가 자동차와 기술 분야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영입으로 현대차 실적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예, 저는 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한 작년에 그 자동차 박람회에서 우리 제네시스가 최고의 자동차로 그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초빙한 이유가 이분이 전 세계 판매와 생산에 대해서 좀 그 세계 시장 동향도 알려주고 현대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이유로 모셔왔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고 현대 자동차도 실적을 올리고 과거에 말씀 한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화학회사고 철강회사고 또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철강, 화학,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최고 전자 제품 회사. 그래서 이 세 개를 최고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가 정말 열심히 만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외국 마케팅만 하고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70%나 우리 현대자동차를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일본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는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해서 판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품이 최고고 혁신적인 제품을 내서 정말 애국도 하고 또 현대자동차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이 올해가 현대차가 새로 발돋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앤후 시간입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이제 키워드로 오늘은 살펴보는 거죠. 먼저 네. 항로와 해로입니다. 항로를 뚫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면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지난 16일 경기 용인의 선영에 안장이 됐습니다. 고인은 국내 항공산업의 도약을 주도한 항공승부사로 불렸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비행기 주문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장기적인 전략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 외교관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평창 유치의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인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좋지만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비리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갑질 논란으로 얼룩이 섰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고인은 선친의 유산 상속 문제로 동생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은 가족과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였습니다. 고인이 가는 길에는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해로를 개척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철 전 회장은 최근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은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도로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도 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나서 여러분의 활약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네, 참치왕으로도 불린 김 전 회장은 직원 3명과 원양어선 한 척으로 국내 최대 수산업체를 일궜습니다. 선진국은 달에 도전할 때 동원은 바다 한가운데 낚시를 들이우고 놓고 참치가 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힘을 모았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남정 부회장 2세 시대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퇴로와 기로입니다.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결국 퇴로를 걷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은 지난 15일에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생각이 젊다는 뜻에서 영원한 39세로 불렸습니다. 39세를 줄인 말입니다. 경영 방식도 그만큼 공격적이었습니다. 2006년에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사들이며 그룹을 재계 7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무리한 차입이 결국 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전 회장은 회장으로 다시 복귀를 한 후에도 구설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로에 테러를 걷는 회장들도 있지만 기로에선 회장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황 회장 하면 황의 법칙이라는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반도체 신성장 이론을 만들어낸 반도체의 남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KT 회장으로 부임한 뒤 로비를 목적으로 유력 인사들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보수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최근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정관은 결국은 부분장 책임하에 만든 정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KT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최근 들어갔는데 황 회장이 최측근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네, 항로와 해로 그리고 테로와 기로에선 우리나라 CEO들 권세욱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 얘기입니다. 추경, 정확히 말하자면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이 추가경정 예산은 본 예산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이 되는데 국가재정법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처럼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편성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IMF 외환위기 때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추경이 있었는데, 이때 추경은 무려 28조 4천억,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 규모 28조 4천억 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추경은 사실상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례 행사냐 추경 중독이냐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는데요. 추경을 두고 여야의 논쟁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번 추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리얼토크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해봅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 추경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산불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이제 포항 지진 관련해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게 집이 완전히 완파돼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구호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해서 이제 미세먼지 대책 우리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국민적 재앙 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교육부가 아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만 지금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은 그렇게 하고 되겠냐, 중고등학교 네. 다 보급해야 된다, 이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R&D 개발, 신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중심의 어떤 R&D 개발 사업에 돈이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후차나 건설 장비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반기 들어오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 풀어서 경제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연속인데 이를 두고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뭐 지금 뭐 계속 해왔고, 사실 1998년 이후에 저 뭐 추경을 안 한 해는 5개년도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랭커가 모두에 말씀하셨지. 자, 추경. 이것이 진짜로 예산이 이 뭐 생긴 후에 부득이한 이유로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야당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도 총선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저도 왜 추경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세먼지 1조 9천억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산 안에.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17년도, 18년도에 미세먼지에 따라서 추경을 했는데 근데 1,358억이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 622억밖에 못 썼습니다. 네. 45.8%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을 제대로 하면서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건지, 뭐 저기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65% 네. 돈이 있는데도 안 쓰는데 무언가 구조적인 것이 잘못되는데 자꾸만 돈 달라 그러는 건지, 이것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는 25일이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하고 지금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이를 포함한 국민 안전에 관한 파트가 한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개선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최양호 교수님은
추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준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영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가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경 예산 예산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아직 그 예산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커버하게 추정이 네.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산불이나 지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완파되고 반파돼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그냥 집을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간접자본들도 다 재건을 해야 되고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된 부분. 그건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뭐 재난 수준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네. 예측 그런 예측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좀 풀어야 된다.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물론 뭐 일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은 네. 아까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 지금 경제 위기가 뭐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나쁘면 더할 건가요?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추경 특히 이제 재정에 뭐 기대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요번에 추경 나온 그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면요. 3월 네. 6일 날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추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당시에는 추경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국가 재난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월 13일 날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서 지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4월 8일 뭐 4월 18일 등을 치면서 산불. 자, 미세먼지 오늘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산불 예산 뭐 임도 내고 헬기 오고 본 예산에서도 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더욱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국민 안전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노후된 도로, 철도, 농촌 수리시설 이런 노후 SOC에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매겨서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진짜로 맞게 경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고요. IMF가 이번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추경하고 금리 인하라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신경 쓰지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곳에 네.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뭐 일자리 뭐 산불 관련해서 일자리 2천 개 늘린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 생산성 뭐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국회에서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야당은 뭐 이게 선심성이다 그러고 분리가 되는데 자 분리해서 싸우지 말고 일단은 이 추경의 중요성과 엄중성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따져서 아니면은 뭐 이거를 반대를 하든가 뭐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추경을 일단 뭐 정부는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하려면은 재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명확하게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재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이제 뭐 국채를 발행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밝힌 게 없어요. 따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설득 가능하도록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이거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는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발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정부나 경제부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 예.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세제 이익이 10조 8천억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국채에 상환하고 하다 보니까 629억 남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제 기금에서의 저기 잉여금과 1조 8천원대였는데요. 그거 외에는 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최진봉 교수가 지적했듯이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국채 발행하면은 뭐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갚아야 될 돈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 재정 수지가 적자로 굉장히 악화될 부분에 있어서 덜커덕 4조 이상 뭐 지금 6조 7조 얘기를 하니까
탈탈 긁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많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 적자로 국채를 발행한다. 반대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이번 추경안에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 선심용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잘못해서 결국은 국가 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면 최양우 교수님은 지금 나경원 네. 대표의 발언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심용 추경 뭐 이런 정치적 용어를 쓰지 말고 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6조 7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사실 미세먼지나 이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돈이 좀 있어요. 뭐 돈이 있다는 게 뭐 예, 뭐 챙겨놓은 게 아니라 국가 재난기금에 1조 2천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1조 8천억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데요. 경제는 이 엄중함이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진짜 생산성 높은 부분에 저는 4조 5조가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추경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뭐 4조 5조 갖고는 전혀 재정승수 0.5를 가진 우리나라 구조로 봐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3조 이상의 추경을 아. 해서 네. 지금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빠르게 그다음에 규모가 크게 해서 경제에 진짜 생산성 높이는 데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은 네. 앞서 나경원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영우 교수님 얘기한 걸 좀 잘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네. 13조 하나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좀 전문가 얘기 말 잘 듣고 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 예산 올라오면 어디에 쓸 거라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우려하는 것처럼 SOC에 쓰는 거면 다 삭감하고 네. 정말 민생과 또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쓰는 건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하고 무작정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거기서 정말 본인들이 볼 때 이건 총선용이다 또는 SOC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다면 거기서 착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논의해가면서 정말 야당이 볼 때 이거는 선심성이라면 그거 다 빼고 정말 민생과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건 동의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 지금 네.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된 것도 지금 추경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주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갔는데 이것은 진짜 여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네.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래 이만 저만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가자. 그리고 이 뭐 과정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보듬어 안고 국정의 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여당의 몫이기 때문에 여당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짧게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당도 자유한국당도 산불이나 포항지진이나 이런 민생에 관련된 추경은 동의하고 있어요. 네. 동의하는 부분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라.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